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 지나서 이제 깊은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천회장도 잠시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뭐 자동차도 고치고, 커피도 마시고, 하여튼 나름대로 뜻깊은 시간을 보냈어요. 자동차 고쳤는데, 요즘 뭐 차에 뭐 문제가 생기면은, 제대로 이게 뭔가, 그 원인, 고장의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발견을 못 하더라고 보니까. 좀 깝깝합니다. 그래서 뭐 A 고칠까요? 뭐 B 고치고 C 고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수리비만 엄청나게 나와. 제대로 된 정비업소를 찾아가가지고 한 방에 고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뭐 차는 고쳤고, 돈도 많이 지출되네요. 보니까 젤수 있으면 차잘안 타고 다니는데 뛰어다녀야지. 이제 앞으로 뛰어다니고 이제 BMW를 많이 활용할 겁니다. BMW 여러분들도 BMW 한대 있죠? 다한 대씩 있을 겁니다. 버스, 메트로, 워킹, 버스, 메트로, 워킹, 자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115일 만에 이제 돌아왔어. 우리 오스템 임플란트가 참 내가 볼 때는 오스템 임플란트는 축복받은 것 같아. 한참 막 주가 막 떨어질 때, 이때 하필이면 딱, 거래 정지 당해가지고, 주가, 그 떨어진 그 폭을 그나마, 충격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뭐 횡령한 놈이 오히려 열사다고, 열사. 오스템을 살렸다고. 그런 웃기는 소리까지 하는 거 보니까, 참, 웃깁니다. 내가 봐도 참, 다시 봐도. 이런 횡령 사건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제발. 왜 자꾸 이렇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은행, 뭐, 우리은행. 아니, 614억을 가지고 어떻게 횡령을 한 걸 아직까지 몰랐다는 게 웃기지 않아요? 그 대이란 은행, 대이란 그 금융 제재가 풀리지 않았으면은, 아직도 몰랐을 거야. 횡령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 부분 보면 좀 안타깝네요. 지금 보니까. 앞으로 이런 사건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 횡령 이슈에도 1분기 호실적이 좀 예상되는가 봐요. 그리고 300억 원 자사주 매입 결정을 한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관 외국인의 물량 폭탄 등이 좀 남아 있을 거예요.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연초부터 2천억 원대죠. 2천억 원. 2천억 원대의 그 횡령 사건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래가지고 주식 거래가 이제 115일 만에 이제 거래가 된 거예요. 제기된 거예요. 상장 폐지 위기를 벗어났지만은, 주가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주가 향방에 대한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고, 증권가에서도 횡령 이슈에도 불구하고요. 실적은 나쁘진 않았는데, 결국 수급 불안정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은 당분간 커질 것 같아. 수급이 불안정해. 내가 봐도 이제, 이런 기업에 투자해야 하나? 하면서 이제 외국인들 엄청나게 또 팔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시초가가 12만 1000원보다 낮은 7.44% 낮은 11만 2000원에 이제 장 마감을 했어요. 11만 2000원. 그장 초반에 시초가보다 5% 이상 오르기도 했는데, 이제 하락 전환하죠. 하락으로 빠집니다. 그 오스템 임플란트의 시가총액을 보면요. 거래 정지 전에는 2조 386억이었어. 2조 386억보다 한 4,272억 정도 감소를 해요. 그래서 1조 6,114억 정도 됩니다. 시총이. 한 4,200억 정도가 이제 사라진 거야. 시총이. 코스닥 시총 순위도 25위로 정지 전 22위보다 한 3계단 내려갔네요. 예전에는 한 22위였는데 25위로 이제 내려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난 27일 오스템 임플란트의 그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보니까 그 거래 재개를 이전 결정을 합니다. 거래 재개를 결정한다. 기심위에서 보니까 기업심사위죠. 기심위. 그 기심위에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1심격이에요. 1심. 1심격이다. 그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사외 이사 과반수 선임 등 지배구조 개선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의 그 적정성을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검증한 사실을 확인을 해서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그렇게 밝힙니다. 지난해 말이죠. 기준했을 때 오스틴 임플란트의 소액 주주가 42,964명이었어. 개미들이. 42,964명. 발행 주식의 62.2%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내부 횡령 이슈에도요, 실적은 괜찮았어요, 또 의외로. 전자공시 시스템 보면은, 오스템 임플란트는 올해 1분기 실적은 역대 최대치다. 최대치. 1분기 매출이 얼마냐? 1분기 매출이 2,341억이래요. 2,341억. 지난해 기간보다도 한36% 정도 늘었어요. 늘었고, 영업이익은 512억 정도 됩니다. 100% 이상 뛰었다고 하네요. 100% 이상 뛰었다.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이 500억 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야, 또. 횡령사고 터졌어도. 일은 잘했어. 나름대로 실적 좋고. 해외 매출 1,680억 정도가 실적을 견인했다고 하네요. 이런 실적에도 당분간 주가는 약간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질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가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흥미로운 기업입니다. 내가 볼 때는. 하여튼, 115일 만에 이제 거래 재개로 해가지고 재개하자마자 결국은 기관이죠. 기관의 매도 물량이 이제 풀리거나, 견고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상반되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또 후려칠 수도 있어요, 막. 변동성이 해소돼야지 이제 적정 기업 가치를 제시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일단은 중국의 상하이 봉쇄가 이제 풀리면은 이제 이연된 그 매출의 점진적인 복구를 통해 가지고 예상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투자 증권도 있어요. 그 1분기에 투명 교정 장치 그 매직 얼라인을 출시를 했다네요. 그 스페인을 비롯해 가지고 5개국 추가 진출하고 미국의 생산 기지 그 증축을 통해 가지고 연간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한58% 정도 58% 정도 확대할 전망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호실적에 힘입어서 이제 주주 재고 가치를 위해서 300억 정도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이제 밝힙니다. 주가 방어를 위한 대책인 셈인데, 한 오스템 임플란트의 소액 주주가 투자한 원금을 모조리 잃어버리기나 했는데, 거래가 다시 재개돼서 다행이다. 왜냐면 상장 폐지되면 골 때리는 문제죠. 상장 폐지되면 날아가는 거니까. 더 이상의 신뢰는 없지만은 주주환을 위해서는 힘썼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언급도 하고 있겠죠. 단기 리스크 가능성의 목표 주가를 하향한 증권사도 있어요. 미래에셋 보니까 거래 정지 전에는 19만 원에서 16만 원을 낮췄어요. 보니까 투자 의견 단기 매수를 제시한다. 그 투자 주의 환기 종목 지정에 따른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있을 것 같고, 평판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매도 물량 그리고 코스닥 150등 주요 지수 편출 등 수급 이슈로 단기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완전 목표 주가를 확 내렸네요. 보니까 16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하여튼 조심해야 할 종목일 수도 있어요. 단지 풀렸다고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이런 종목들 뭐 횡령 사고 터지거나 문제되는 이런 기업들은 될수 있으면 쳐다도 보지도 마십시오.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1등 기업, 우량한 기업, 미래를 위해서 힘쓰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멀리멀리 장기적인 마인드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돈 벌려고 서두르다가 조급하다가 꼭 보면은 실수를 하더라고.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편히 쉬시고 나중에 시간 되면은 그때 라이브 때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